더 기다려도 됩니다요? 아니 아니야. 빨리빨리 해가지고 뭔가 뭘 이렇게 해야지. 이게 내가 붙잡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안녕하십니까. 겸이서 등장했습니다. 마치 오늘 파티가 내 파티인 것처럼. 나도. 잠깐만 문 좀 열어봐. 근데 핫하네요 회장님. 아 이게 여기 끓이고 있으니까. 오! 왜 끓이고 있는 거예요? 어. 헐. 이제 꺼도 되지 않나? 대박. 우와. 야 꺼봐요. 이제 이게 야 불이 네 개나 나고 있으니까. 왜 안 꺼지는데? 불이 여덟 개가 나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끄는 거죠? 점점 덥네. 와. 왜 이게 아니 네가 네가 후끈후끈한데요. 어.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데도. 어, 네 이제 조금 이제 좀 꺼도 돼 이 정도면은. 네. 안녕하십니까?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저요? 아, 저 이제 또 회장님 생일 아닙니까? 또 이제 맛있는 것도 이렇게 따뜻하게 해드리려고. 잠깐 끼고 가라는데? 맞지요. 너 뜨겁다고? 아, 네. 잠깐 끼고. 조심하세요. 맞지요. 왜요, 회장님? 아, 너가 밥만 들었다며. 맞아요. 어. 제가 또 한 끼 근근하게. 잠깐만요. 아, 너도 밥 먹어. 제게 더. 어? 제게 더. 아니 생일로 암살하라는 거 아니야? 아 회장님 설마 저를 진짜 뭘로 보시고? 아니 아니. 야. 나 뷔페를 안 먹어도 돼. 저. 아 정말요? 제 것만 드시면 된대요. 그러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 암살 안 하죠. 근데 저 말고도 이따가 어. 2차로 그 추렁이가 미역국을 또 끓여왔다고. 회장님 김이 상궁이 필요합니다. 암살 시도일 수 있습니다. 아니 나 괜찮아 애들. 아 나 그때도 예민성이었지. 나 진짜 괜찮아. 그쵸? 아 저는 그리고 진짜 맛있게 왔어요. 진짜 메뉴도 딱 회장님이 그냥 취향 저격 그냥 빠방. 추렁이 가져온다고? 네. 경동아 암살하면 청계 키키키요. 안 된다. 오늘 나 입사 시간 해야 되는데 입사 아, 시간 동안 너 아프면 안 된다. 안 되죠, 안 돼. 절대 안 되죠. 어, 진짜 아프면 안 된다. 추랑, 어, 근데 추랑 이야기 하니까 회장님 갑자기 그 안색이 좀 안 좋으셨는데. 아, 나 피고 싶네. 한 대 피고 올게. 네, 다녀오십시오. 그동안 행복했어, 형. 아니, 하지만 제 밥을 먹으면 배가 불러서 추랑이 밥은 못 먹을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와, 뭔가. 느낌이가 다르네요 여러분. 뭐, 왠지 내 생일 같은걸?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솔직히 감사합니다. 좀 살 많이 빠졌어요. 오늘 여수로 인사 발령 나는 날이냐? 여수 안 간다고 했지. 안 간다고 했지. 2kg 뺐습니다. 저번에 회장님께서 살 빠졌다고 한 이후로 2kg를 빼왔습니다 여러분. 저 밥이야 이제 곧 먹을 거예요. 곧 먹시다. 아 이거요? 잡이에요. 여러분들만 아는 비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여러분들만 알아요. 경동아 밥 내일 먹여줘. 그래도 생일은 보내야지. 아니야 내 거 먹어도 생일 충분히 잘 보내실 수 있어. 경동아 어깨에 스카치 테이프 뭐냐? 에, 스카치 테이프가 아니고 떡대 좋네. 떡대가 아니고 이 정도면 그냥 어깨 그냥 무슨 떡대라니. 이 정도면 그냥 어깨지. 왜? 아, 저보고 떡대 좋대요 회장님. 저 완전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미운디야 경동 하이. 너 왜 이렇게 팔 여기에 팔이 이게 뭐 상처 났냐? 비밀. 아 비밀. 왜? 회장님 그거 상처, 그거 약간 상처가 약간 뭐가 긁은 것 같은데? 아 회장님 비밀. 왜? 회장님 아니 진짜 아니 누가 핥혔어. 아니 이게 뭐 아니에요. 아니 문신 아니고 아니 그 아 뭔 아 시술 받았어? 지방흡입? 지방흡입 주사 맞고 왔냐? 이모드 바디 이모 아 회장님 야 얼굴에가 아니라 바디에도 하는 게 있어? 있더라고요. 아. 아니 너무 요즘 여기가 좀 짧아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닦아고 왔는데 뭐 어떻게 보이세요? 안 보이던데 방송상에서. 아 너는 캠이 그거라서 그러지 그 약간 뽀샤시해서 그러지 엄청. 아 카라스마 언니 너무 좋아.
아 좋아 좋아 좋아요. 형님 생추 경쟁반. 야 뭐 지방흡입을 뭘 해? 아 이거는 근데 아 아닌 걸 비밀이 어디서 붙게요? 이게 툭 하면 그냥 이게 이렇게 촥 반이 사라진대. 여기가 이거 촥 사라진대. 그냥 댄스를 해라 댄스를. 네 회장님. 어 근데 걔 말랐는데. 좀 더 예뻐지면 좋겠는 약간 그런 말. 자 일단은 그 비서랑 할 거 하자. 네. 나도 이게 소통에 오늘 같은 날은 소통을 많이 해야 돼서. 아 이대호 형님. 아 좋아 좋아 좋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경동은 수지. 수지 씨가 나이가 60 먹으면 얘를 닮았을 것 같아요. 만난 시카가 와. 아 좋아 좋아 좋아요. 경동이 팬입니다. 생신 축하드리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래 시카야 너무 고맙다. 진짜 항상 봐줘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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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와. 아 좋아 좋아 좋아. 용. 시키시키. 아 고마워 고마워. 우예가 아, 고맙다. 아 잘했다 잘했다. 아이고. 에너 에너지 어 에너지 팬. 안거려 감사합니다. 형님 축하드립니다. 형님 변동은 수진 이응재 아닌 것 같습니다. 곰돌이님 아. 감사드립니다. 레이디오님 1,331개 감사드립니다. 아 좋아 좋아 좋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아 레이디오 고맙다 진짜 레이나 너무 고마워. 고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회장님 어? 머리에 이제 기억 속에 저는 이제 수지로 남아 있지 않을까요 이제? 여수지에 한... 저수지 여수지 여수지 야, 오늘의 비서버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그래도 할 건 해야 됩니다 형님들. 이게 뭐 유도리 있게 뭐 오늘은 빼자 이럴 수도 있는데 할 건 해야 돼요. 생일이 아니기 때문에 12시 전이기 때문에 아... 할 건 하고 가야 됩니다. 알겠음. 어 어제가 아니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더워. 어, 괜찮아 띄워주세요. 우선 4월 17일부터 19일 보고를 준비해왔습니다. 17일 노래팀 순위일 객원이 공개되었는데요. 소세지님 중 쏘니 그리고 쌤님은 어제 아니 저번에 박다의 비서가 말했듯이 엔소울 객원으로 되었습니다. 또 이제 디스라이트 안무 촬영 NS1이 함께했는데요. 우리 남순 빵운 박수, 채무 이렇게 다 같이 디스라이트 안무 촬영하면서 PD 박남순이 떴습니다. 이 뭐야 이거는 뭐 나름 케이크야 이거는 이거 너가 한 거야? 이거? 네, 초도 긴 거 3개, 작은 거 5개 디테일. 그다음에 이제 노래팀 엔소울 개건 슝슝님과 이제 연습 방송 하고 백은하 팀장님이 눈물을 보였습니다. 왜 또 울어? 아 왜 울었어? 맞죠 이때. 이때 이제 본인의 약간 트로트 뽕필 본인 잘 못하는 것 같다 이런 노래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다 이 파트가 하시면서 이제 아 근데 여자들은 우는 거를 나는 이제는 좀 이제 여자들은 그 진짜 그 화가 나고 막 울분해 하면은 맞아요. 우는 걸로 푼다는 게 그 여자들은 남자보다 좀 더 운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쩌고 우는 거를 그렇게 막 이렇게 우리가 감정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 우는 것도 뭐라 할 필요는 없고 그지? 네. 그리고 현재는 훌훌 털어가지고 또 아이브 키치 이번에 쇼츠로 또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악어에는 뭐 일부러 막 안 좋게 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뭐 화가 나는 거를 분해 차가지고 우는 거 아니야. 근데 남자들은 보통 화가 나면은 막 화를 내고 막 뭐 운동을 하거나 이러는데 어. 여자들은 운동을 솔직히 잘 안 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달라. 공감. 예전에는 왜 울고 왜 그걸로 지랄했다며 요즘에는 그래 여자들은 약간 좀 분해서 우는 거지. 화가 나면 울게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자로 안 태어나 봐서. 두 번째 넘겨주십시오. 네, 이제 18일 보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댄스 NS블랙 연습 방송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단체곡 셧다운 진행도 한 85% 완료되었고요. 또 그리고 팝도 서브곡도 한 30% 정도는 완료되었습니다. 벌써? 네. 아 근데 벌써가 아니라 네, 이제 24일 네 24일이면 5일 이제 남았어. 그리고 또 이제 중간 점검이 있지 않습니까? 중간 점검 이제 21일날 네 그걸 보여드리려면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 맞네. 네 다음 이제 감찰팀 윗빵 사장님 억순이를 찾아라
네, 회장님 관련한 퀴즈랑 최첨단 장비로 진짜 최첨단이었어요. 정말 거짓말 탐식이 아니었어? 맞아요. 진실만 말하더라고요. 겉탐. 인방에서 그게 최첨단이야. 진짜. 진짜로. 네, 최첨단이던데? 완전 잘 맞추던데? 속마음을 알아내면서 이제 모든 연습실을 돌면서 이제 소니콘 영상을 뽑고 있었고 이제 새벽까지 감찰팀 인턴을 뽑기 위해 이제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또 회장님이 이날 휴방이시지 않으셨습니까?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12시간 동안 방송을 했습니다. 존나 진짜 존나 열심히 하더라. 그냥 진짜. 무작정 열심히 하더라 진짜.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면 팬들이 좋아해? 뭐든. 진짜 열심히. 다음 노래팀 순이일 이제 순이일 개건 엥진님이랑 첫 연습 방송을 했는데 그 순이일 멤버들과 이제 엥진님의 음색 조화가 너무 좋아서 다들 진짜 완전 찰떡 파트를 주었다 이러면서 진짜 엄청 다들 극찬을 해주시더라고. 엥지야 괜히 구집 가수가 아니야. 아 진짜 아니 근데 존나 깔끔하게 정리해왔네. 이번 노력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진까지 넣어서 사진에 제일 진짜 볼만한 게 사진 하나 딱 넣고 간단하게 간단 명료하게 뭔지만 딱 넣으면 깔끔하거든. 그리고 제가 말할 거는 여기 밑에 좀 더 부가 설명 이렇게 혼자. 되게 보기 깔끔하네. 정말요? 뭔 방송인지 딱 이해도 되고 사진이 있으니까 그지? 네, 회장님 앞으로 이렇게 비서들도 이렇게 해보라고 하겠습니다. 예. 알았어, 알았어. 자 다음 그리고 이제 파티시였던 후디 이제 사원이 회장님 생일을 맞이해서 케이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제 어떤 케이크가 언제 올지는 비밀입니다. 별로면 바로 면세에다가 받는다고 전해. 다음에 NS 화이트 이제 선생님 초청해서 김유추가 함께 아이브 11 수업을 받고 벌써 근데 어텐션도 끝났고 11도 안무를 다 마스터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11은 이걸 좀 쉬워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되게 빨리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화이트가 이번에는 좀 더 완성도가 더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블랙보다. 비상이네? 예, 진짜 비상이에요. 비상. 중간 점검 때 너네는 이제 혼날 준비해야지. 다음 이제 오늘 아까 낮에 있었던 빵학체. 이제 감찰팀 인턴을 위해서 모의 면접을 진행했는데 이제 응찌리님과 세봉님과 함께 티키타카를 맞춰보았는데요. 나도 이게 살짝 봤는데 말해. 두 분 중에 이제 세봉님만 다음 오디션 때 오기로 했답니다. 일단 이거를 보면서 이제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순환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할 건데 팀 매치를 할 거예요. 이게 감찰팀이 왜 자꾸 떨어져 나가나 막 연기팀부터 이제 감찰팀을 쭉 지켜본 결과 애들이 왜 떨어져 나가냐 이제 괴리감이라는 게 이제 들 거야. 이제 노래와 댄스가 이제 위주 주가 되는 이 그룹에서 이제 애들이 노래와 댄스가 안 되면 기여도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팀은 어차피 꼴등할 거야 뭐 1등은 못할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약간 괴리감도 오고 자기감도 오기 때문에 못 버티는 현상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는 노래 댄스 노래 통합 오디션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이제 유은이를 보면서 조금 영감을 얻었는데 네. 유은이가 댄스를 출 줄 알잖아. 네. 그래서 허리 부상으로 감찰팀으로 갔잖아. 네. 이제 순위 그룹은 감찰팀을 가야 되는 이유가 이제 순위 그룹에 잘 알아야 되는데 일단 이제 댄스와 노래가 안 되면은 애들이 이제 자기가 아 나는 뭐 할 줄 아는 사람이 못 돼. 그 방송도 얼마 안 된 애들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이제 컨텐츠를 안 해봐서 이제 컨텐츠를 짜려고 해도 뭐 대가리에서 안 나온단 말이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래와 댄스가 되는 애들로 감찰팀에 꾸릴 거예요. 멀티로.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제 댄스팀하고 노래팀하고 기여도와 꼴등이 감찰팀으로 갈 수가 있는 거야. 아 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감찰팀에 있는 사람들도 노래와 빵학체 제외해요. 저 남빵학체 제외하고 그룹에서는 감찰팀에 있어도 노래와 댄스는 기본적으로 할 줄 아는 애들로 뽑을 거야. 그렇게 해야지 네. 감찰팀이 떠도 이제 난 노래 할 줄 아니까 이제 뭔가 이제 봤을 때 유은이가 댄스팀 가면은 네. 이제 피드백 해주고 해주잖아. 그러면 네. 이제 동떨어진 느낌을 안 받고 유은이가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같이 어울릴 수가 있는데 이런 거를 못 하다 보니까 이제 감찰팀에서 이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던 것 같아. 네. 나는 뭐 해야 되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너네도 이제 너가 만약에 기여도 꼴등했다. 네. 근데 이제 거기 단두대에 섰어. 네.
그럼 네가 감찰팀으로 갈 수가 있는 거야. 그쵸. 그리고 이제 감찰팀에 가서 이제 댄스팀 자리를 근데 퇴출은 아니지. 퇴출은 아니야. 뭔지 알죠? 네. 아픈 사람이 감찰팀 가도 돼. 근데 트레이드가 될 수 있게 댄스 노래 통합 오디션을 봐서 감찰팀에 넣어서 그때그때 그때 넣을 수 있게. 네. 왜냐면은 지금 실력자들은 다 이제 어느 정도 다 들어가 있고 우리도 다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순환제도 도입을 해서 원래는 네. 이거 순위권 당일에 이제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요 정도는 좀 얘기해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군은 없어요. 2군이 없고 퇴출이 없는 건데 퇴출이 없는 걸 갖다가 애들 경각심이 안 들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때 순위권 때 다 말씀드릴게요. 네. 대박. 그럼 그래도 뭔가 하고 싶은 딱 네. 감찰팀 가서도 열심히 하다가 어? 너 자리 내 거. 이러면서 더 열심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되기도 하고 일단은 가서 이제 도움이 되잖아. 댄스를 네. 하고 노래를 할 줄 알면은 이제 좀 이렇게 도움을 줄 수가 있단 말이야. 서로서로. 그리고 나는 이제 좀 아, 난 뭐 못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거를 자괴감을 없애버리고 약간 이런 게 이제 경쟁을 더 만드는 건데 이번에 한번 도입을 해보겠습니다. 네! 역시 왕룡남순! 어떻게 생일에도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회장님? 진짜 그냥 매일 생각만 하시나 봐요. 휴방날이 안 쉬십니까? 쉬었잖아. 천장 보면서? 그러면 여기까지입니다. 끝났어? 네! 어. 아, 컨텐츠 준비해오긴 했는데 컨텐츠? 뭔데? 노래 맞추기! 인데 다른 방법입니다. 뭘로? 저는 이제 그 가사를 가사가 이렇게 들릴 거예요. 그럼 그 가사를 들으시고 노래를 맞추시면 됩니다. 알았어. 일단 해볼게. 아 근데 빨라요. 열 문제고 또 빨라가지고 여러분들 생일이 아니라서 이게 생일 전에는 뭐 이런 거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생일이 아니었다 이러면 이제 전날이 아니었으면 이런 거 다 일단 애들이 해온 거기 때문에 해야 되고 시간 많습니다. 지금 23시간 남았는데 웃을 게 아니야. 내가 시간 방송하면 너네는 큰일 날 거야. 랄라 형님! 아 좋아 좋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고맙다서 미리 쏨 앞으로도 건강하면서 우리랑 재밌게 방송해줘. 아 그래 그래 랄라 너무 고맙다. 3,000개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저희 아 그리고 대신 근데 회장님 오늘 머리를 세팅하셔가지고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으십니까? 맞으시면 저를 때리시면 됩니다. 틀리시면 회장님 맞으시면 됩니다. 알았어. 하지만 이 노래는 알고 계셔야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 문제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아 순위콘에 네, 나왔던 그런, 아니요? 이번 순위콘 노래들과 잠깐 비상인데? 이번 순위콘 노래들과 저번에 저희 공연하지 않았습니까? 노래 자랑 그 노래 자랑 노래가 들어있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런 걸 모르면 이제 이제 회사 회장으로서 이제 권위가 떨어진 그 미리 얘기해야 됐을 거 아니야. 회장님 이런 게 인방이 아닙니까? 회장님이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가보자. 가보자. 회장님과 청모 겸 비서와 함께하는 회장님과 가사낭독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총 10문제입니다. 예시를 들려드릴게요. 오케이. 널 위해 부르는 이 노래가 잊지 못한 내 맘속에 그 사람을 아 내 노래 내 노래 내 노래 그쵸? 이러면 이제 널 위해 하시면 이렇게 이제 알았어, 맞추신 알았어. 겁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오케이. 하시면 되세요. 와. 자, 힌트는 단 두 번 있습니다. 가수 알려주기, 허밍 듣기, 노래 1초 듣기. 정말 모르시겠다 하면은 이 셋 중에 제가 랜덤으로 딱 두 번만 드릴게요. 뭐야 준비송. 첫 번째 문제입니다. You and me 내 맘이 보이지 한참을 쳐다봐 가까이 다가가 유씨 유씨 EYEYEYEY1 2 쓰리 용기가 생겼지 이미 아는 내 눈치 고개를 돌려 천천히 여기 요시 여기 보이니 채팅창을 이제 좀 나에게 네. 좀 내릴게 볼 수가 아, 있으니까 아 네 볼 수가 있으니까 이게 그러면 한 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뭐 You and me 내 맘이 보이지 한참을 쳐다봐 가까이 다가가 요시 요시
EY 이거는 EY1 인트 2 3 용기가 생겼지 이미 아는 내 눈치 고개를 돌려 1초 듣기. 천천히 여기 요시 여기 보이니 1초 듣기 오케이 1초 듣기로 가겠습니다. 채팅 못 봅니다. 네 채팅 안 보입니다. 어텐션 아 이거는 뉴진스 어텐션 아 이거는 딱 듣고 아시겠어 근데 아 이거는 아 다 알지 이거는 어텐션이었습니다. 정답! 첫 번째 문제는 채팅창 살짝 이렇게 살짝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젠 몰라요. 이젠 진짜 몰라요. 채팅창 진짜 없어요. 아 근데 이건 맞췄을 거야. 그쵸? 가보자. 두 번째. 그럼 정신 나간 소리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얼마든지요. 정신 나간 소리 해도 될까요? 네 얼마든지요? 한 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신 나간 소리 해도 될까요? 그럼 정신 나간 소리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얼마든지요. 어 이 가사까지 다 외워야 돼. 니네로서는 쉬울 수 있겠지만 이거 그쵸? 또 쓸 수 있어? 아 그냥 매번 드릴게요. 자 이것도 1초 그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 와 좀 더 어렵다 정답, 어렵다 사막 뭐야 곡 제목 사막? 아니 잠깐만 아니 이거 1분 듣기야? 1초 듣기 맞아? 1초 듣기 1초 좀 더 들려드릴게요. 와 이거 모르겠는데? 뭐지? 이거는 그럼 두 번째 힌트 이번 듀엣 노래자랑 노래입니다. 순위콘 노래는 순위콘 노래지? 순위콘 노래 아니야? 아니야? 아니까 그거 그 임채무랑 했던 건데 임채무랑 오연아랑 했던 거 겨울 제목은 겨울왕국 뭐야 이거 Love is an open door. 정신 나간 소리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얼마든지요. 항상 닫혀진 문 안에서 살던 제가 네 사랑은 열린 문이었습니다. 어렵긴 해 이거. 근데 어려워요. 생각보다 아, 안 되더라고. 제목이 뭐였다고? 사랑은 열린 문. 알았어. 네, 어렵습니다. 가자. 다음. 맞나? 무려 우리 함께 눈뜨는 아침과 매일 그들 만나 돌아오는 지방나 만의 그대 나의 그대 네겐 사치라는 걸. 그대라는 사치. 한동근. 그대라는 사치. 정답. 어. 우와 이거는 근데 어떻게 바로 아셨어요? 그냥 가사로 알았지. 오 가사로 알았지. 한동근 이건 쉽대 이건 쉬웠대. 가사에 딱 있어서 또 이제 쉬운 거라 섞어줘야. 다음. 언젠가 다시 올 그날 그때를 위하여 아름다운 우리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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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 라라라 라라라 라라 뭐?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언젠가 다시 올 그날 그때를 위하여 아름다운 우리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라라라 라라라 봄 여름 가을 겨울 빅뱅 봄 여름 가을 겨울 빅뱅 정답! 빅뱅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었습니다. 뭔가 좀 쉽게 줬다. 근데 이게 노래 팀꺼는 은근 쉽거든요. 댄스 팀꺼 어려워요. 아 해봐 다음 다섯 번째 컴백이 아냐 떠난 적 없으니까 고개들이 돌아 진정해 못 꺾일라 분홍빛에 얼음 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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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리지 EM 온 사이트 셋 입타운 와더왓왓 야 이거 1분 듣기 1초 듣기 자 1초 듣기 가겠습니다. 셧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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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핑크 정답 우와 셧다운 뭐 알지 역시 이걸 아네? 회장님 블랙핑크 노래 하라는 이유는 이제 다 블랙핑크는 해야지 뉴진스라 이런 거 이제 꼭 해줘야 돼. 그렇죠 이제 해야 돼요. 여섯 번째 떨리는 너의 입술을 난 처음 보았지 무슨 말하려고 뜻만 들이는지 슬픈 예감은 다 맞는다 노래 가사처럼 설마 아니겠지. 와 너무 어렵다 이게. 아닐 거야 아니어야 아니 대충은 알 것 같은데 그쵸? 가사를 이거 1초 듣게 해야 돼. 1초 듣게 오케이. 어 다 줬다. 아 다비치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오케이 정답. 이제 마지막. 와. 다비치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였습니다. 이거는 쉬웠다.
세팅 끄고 다시. 저 오늘 밤이야 난 독을 품은 끝내 혼을 빼앗은 다음 룩 완료 메이드 어세 두천천히 널 잠재울 파이어 잔이랄 만큼 아름다워. 뭐야 이거.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뭐야. 1초? 1초. 와 다 줬다. 밈미 Open the door,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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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맞아요. 맞아. 아 이게 가수가 뭐지? 어 거기서 맡기신 겁니까? 어. 제목은 뭐죠? 모르겠어 이거. 이거는 블랙핑크. 아 블랙핑크. 아 씨 이게 블랙핑크였구나. 핑크 베놈. 아 핑크 베놈이었구나. 네 핑크 베놈이었습니다. 네, 블루핑 확실했는데. 오케이 오케이. 여덟 번째. 사랑하고 싶어 하다가 주고 싶어 주다 같은 빈인의 마음이 배하기 싫어 울다가 받기 싫어 버텨보다가 결국 이렇게 나 혼자. 아, 근데 이거 들으면 바로 알아. 진짜요? 어, 가사 때문에 그러지. 오, 1초? 어. 뭐? 뭐야? 뭐야? 모르겠는데? 좀 더! 뭐야? 아! 제목을 근데 모르겠어. 아씨. 지하에! 오! 아, 지하에. 아,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를? 하루 12시간이라면 뭐지? 무슨 철험 아니야? 뭐야? 뭐? 물론 사랑하기 싫어? 사랑하기 싫어. 아 근데 이거를 신곡이라서 이거 이게 내가 맞아요. 못 외웠어. 이게 헷갈려요 근데 제목이. 아홉 번째. 가사가 이거예요. 아니 가서 잘못 듣는 아니 이게 진짜 이게 전자녀가 존나 헷갈리게 하네. 다시 한번? 아니야. 1초 늦게 해 줘. 아, 그 이거 간주가 좀 길어 가지고. 와, 이걸 모르겠네. 아, 신곡이네. 이거 진짜 완전 뉴진스. 오! 뉴진스! 오! 회장님! 오케이 오케이 한 개만 아무거나 던져봐요. 모르겠어. 아 뉴진스의 뉴진스 아니잖아 진짜. 아 뭐지? 아 코요테! 코요테 숨정 비몽. 비몽이었어. 아 비몽이었고. 아 씨발 뉴진스 개새끼야. 뉴진스 맞힌 줄 알았잖아. 뉴진스의 비몽이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회장님. 어 왓츠롱 홀릴 듯이 난 너를 자극해 팝팝팝 왓츠아웃 설렌 듯이 내 부푼 마음이 터질 듯해 팝팝팝 렛츠 스타트 내 맘대로 플레이 잇 원투스톱 거침없이 쉐이크 잇 유노우. 이거 팝이잖아. 오? 그냥 팝이야. 가수 팝. 팝. 어 팝이야. 그 제 가사에 이게 돼 있네. 그 맞아요. 어, 나연 팝. 지연이라고 할 뻔했네 씨. 와 그래도 회장님 다 알고 계시긴 하네. 어떤 노래인지. 그냥 알지. 네, 무슨 노래를 하는지는 다 알고 계시네. 와 근데 뉴진스를 매기네. 와 씨. 아 그래도 스니커 노래는 아니었잖아요. 아 여성 문제 맞았다고.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거대 주요소입니다. 아 오늘 그 뭐야 네. 좋았으니까 네. 그 뭐 0.1 줄게. 이거랑 너무 좋았어. 이거 이 딱 이거랑 좋았으니까 0.1 줄게.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야 음식 가져와. 네 다녀올게요. 와 이거 좀 헷갈리긴 하네 이게. 근데 이렇게 들으면 좀 헷갈려요 여러분들. 잘 만들긴 했네 이런 거. 아씨 나도 한 번씩 더 들어야 되겠다.
프로그램을 만들었네. 그러니까 얘가 준비성이 좋네 진짜로. 지금 밥 먹는데 겸둥이 거 먹고 겸둥이는 이걸로 좀 먹도록 할게요. 뉴질스의 비몽 듣다고. 아니 뉴 잠깐만 코요테 와 씨. 아, 베비 형님!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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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생신초 뉴진스의 비모. 아 베비 형님 감사드립니다. 생일 축하 감사드립니다. 아 이걸 어떻게 맞추냐고. 이걸 어떻게 알아. 뉴진스 노래 좀 많이 들어야 돼. 하이보이 OMG. 나 내가 뉴진스라 했어. 야 역시 내가 모르는 노래는 뉴진스로 때려 맞춰야 되겠다 했다. 개남순이가 2000개.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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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축하한다 미리. 아 남순아 너무 고맙다 진짜. 개남순이 미리 축하해서 고맙다. 회사 지분 지금 12.5% 남았는데 와 아직도 조금 남았네. 이제 그 아직도 많이 남았어. 회사 지분하고 내 지분하고. 이번에 광고를 애들이 진짜 이게 만족스럽게 나는. 근데 광고주 측에서는 좀 만족스러워 할 것 같은데 진짜 이번에. 아 트롤 형님 전쟁 트롤 형님.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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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오래 봤구나. 오래 더 보자. 그래 오래 보셨으니까 오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꾸준히 인방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래 볼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트롤 형님 진짜 감사합니다. 아 이거 저번부터 한 마리가 계속 왔다 갔다 그러네. 어 잡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트롤 형님 고맙습니다. 진짜 오래 봐주셨어. 자 추천한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아무튼 이제 오디션은 댄스 노래 통합 오디션으로 이제 순위 그룹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이 그 댄스와 노래를 이제 같이 이제 주가 되기 때문에 이제 감찰팀에도 댄스 노래가 안 되면은 이제 애들이 아 나는 뭐 안 되는 사람인가 이 자기감과 괴리감이 이제 막 엄청 밀려오나 봐. 그러면서 이제 트레이드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거 순환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해서 애들이 그런 거 안 오게끔 일단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애들이 그리고 노래랑 댄스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들어와 버리면은 일단 댄스팀이랑 노래팀이 일단 아 내가 위기일 때 위기의식을 느끼고 딱 이제 아 내가 여기서 감찰팀으로 빠질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될 수가 있죠. 동시에 그러니까 노래팀 퀄리티 그러니까 노래를 처음에 내가 너무 실력자들을 뽑아놔서 이제 노래는 어쩔 수 없어. 그냥 순위 그룹은 노래는 이제 아 딱 귀에 탁 틀어봤고 어쩔 수 없어요. 그 실력자들 위주로 가는 수가 좀 가는 수밖에 없고 이번에 댄스 팀이 트레이드가 되긴 돼요. 그죠? 2회를 했기 때문에 댄스 팀이 트레이드가 되는데 노래팀은 말 나온 김에 노래팀은 트레이드가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4명이 되고 나서 아 나도 솔직히 좀 영입을 하고 싶지 않거든. 너무 여기에서 더 많이 인원이 많아봤자 지금 21명 22명인가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소화도 안 되고 근데 4명이 돼야지만 이유를 찾았어. 이게 3-3에서 트레이드가 돼버려봤자 의미가 없어. 어차피 코어들이 트레이드가 되는 거 아니면은 이제 조합이 의미가 없더라고. 이게 한 4-4가 돼야지 트레이드가 돼도 의미가 있거든? 이게? 근데 3-3은 트레이드가 돼도 뭔가 조화가 안 돼. 맞잖아. 막 예를 들어서 오연아랑 후디 한 명 바뀐다고 노래팀의 색깔이 없어지진 않아. 그래서 이게 아 어쩔 수 없이 노래팀을 4-4로 해야 되겠다는 이게 확신이 들었어. 근데 나는 이게 인원이 너무 많아서 팬들도 볼 수 있는 그 인원층이 있단 말이야. 이게 애들도 이제 맨날 뭐 방송하면은 뭐 컨텐츠를 하는 게 딱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청자를 다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제자리 가긴 가 그룹을 해도
근데 이제 트레이드를 하려면은 4사가 돼야 된다 생각을 했죠. 인원이 늘어나도 복잡해도 4사로 가야 된다. 3-3으로 한 명씩 바뀌어봤자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노래팀이랑 순간 트레이드 안 그래도 생각했던 건데 역시 활용이십니다. 근데 이번에 댄스팀이랑 노래팀을 같이 트레이드를 해버리려고 했어요. 왜냐면 동시에 이제 트레이드 방송을 한번 이게 미루지 않고 이렇게 한 번씩 한 번씩 끊어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동시에 하려고 했는데 3-3은 안 된다. 그래서 얘네들은 트레이드가 밀릴 수밖에 없어요. 노래팀이나 댄스팀은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댄스 이번에 순위권 끝나고 나면은 노래팀 4명 해서 오디션 한번 볼 거예요. 추가 채용 댄스 노래 이런 식으로 추가 채용합니다. 더 이상 늘리는 건 없어요. 아니 뭐가 이렇게 자꾸 날라다녀. 아 여기서 늘리려면은 좀 무언가 장치가 엄청 많이 필요해서 아 사실 이것도 좀 빡세긴 한데 뒤에 음식 때문에 그럴걸. 아 그런가?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이사는 일단은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어요 조금씩. 계장님 따뜻하게 데워왔습니다. 이거 네가 만든 거야? 네! 아? 제 진짜 싹 다 제가 만든 거예요. 잡채 존나 불었다고 아까 뭐라 하지 않았나? 아 잡채 너무 불었어요 라고 오자마자 근데 괜찮더라고요. 봐. 야무지게. 아니, 제가 손이 너무 커가지고 미역국을 너무 많이 끓이긴 했는데 알았어. 나 화장실 갔다 올게. 네 다녀오십시오. 암살 조심하자. 암살이라뇨. 얼마나 맛있게 왔는데요. 야, 근데 미역국을 대왕 미역국이야. 아니 너무 엥 뒤에 바쁘라고요? 자 여러분 제가 사실 제가 초밥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기 초밥도 있고요. 또 샐러 에 잡채가 있다. 근데 비상이다 비상. 왜 비상? 겸아 미역국 너무 많은 거 아니야? 하지만 적은 것보단 많은 게 낫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그렇게 많아? 야 그리고 새우볶음밥도 있고 약간 탕수육도 있어. 우와 이거 뭐야? 나초도 있어. 식혜도 있고 회도 있어. 먹어라. 네 회장님. 이거 그냥 퍼서 먹습니까? 너가 첫 시식을 해봐. 여러분 제가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담으면 어떡하지? 너무 많이 먹고 싶어서. 이거 그럼 제가 그냥 뜯어버려도 되는 겁니까? 네가 먹을 것만 뜯어. 네. 아니 뜯어도 되지 않나? 그래도 약간 제가 먹을 것만 뜯겠습니다. 이게 먹을 것만 뜯는 게 나아. 네. 다 뜯으면은 좀 그렇고. 문득 드렸던 초밥. 한시 초밥. 난 밥이 없네? 네, 회장님 이거 새우볶음밥 드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밥을 돌리긴 했는데 안 가져왔거든요? 새우볶음밥? 아, 은담이 형님! 아, 좋아요. 너 빨리 떠. 축하드립니다, 승희군.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형님 감사합니다, 은담이 형님. 서유리 팬이구나. 감사합니다. 서유리가 좀 약간 육각형이긴 해. 인정입니다. 잠깐만요. 아 미역국에 맨밥이다. 맨밥 줘. 나 맨밥. 맨밥으로 드릴까요? 기다리세요. 너나 하고 이거 매니저 하면 돼. 매니저들도 밖에 있어. 네. 근데 너무 맛있어서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간이 씨. 아 그런 거 있잖아요. 고민되는 행복한 고민 뷔페에서 하는. 아 그치 행복한 고민 있지. 진짜 행복한 고민. 격동아 음식 맛있겠다. 뒤에 뷔페가
아니야. 나 살 뺐어. 얼마 안 먹을 거야 아마도. 원래 그리고 오늘 같이 좋은 날에 원래 좀 먹어줘야. 일단요 맹콩. 일단 잡채를 좀 먹어봐야 되겠다. 네. 그거밖에 안 먹냐? 존나 많은데? 네, 아니 일 먹고 더 먹게요. 어? 한 번에 먹어. 아, 한 번에 먹어요? 어. 아, 그거 냅두고 또 떠와. 어때요, 회장님? 응? 어때요, 회장님? 어, 잡채 맛있다. 잡채 맛있네. 그쵸? 저 처음 해봅니다, 잡채는. 응? 응? 병둥아 소금 가져와 키우 키우 키우. 아니야, 나 이번에 간 미치게 잘했어. 맛있네 잡채. 미역국도 봐보면 꼭 드셔주세요. 이 제육볶음 계란말이. 아니 나 빨프라고. 오케이. 하지만 자랑하고 싶은 걸요. 알았어. 응? 아니야. 너무 맛있겠다. NS하두. 나 이게. 겸둥아 미역국을 왜 세숫대야에 담아왔냐? 아, 세숫대야 아닌데. 맛있는 거 많이 드시라고. 너 국을 좀 먹지? 국 있어. 여기 미역국 있네. 네. 야, 이거 너네 먹고 이거 미역국 새로 부자. 회장님. 어? 늦어보셨어요? 먹어봐. 아니 거짓말. 거짓말 같다. 여기 있는 걸 먹는 게 돈 아까운데 이거 먹는 게 낫지 않냐? 딱 맛있는데? 어? 응? 여수의 맛인가 보네 이게. 별론가? 밥이 없어서 그러네. 밥이랑 먹어야죠, 형님. 밥이 없어서 그랬네. 밥이 없어서. 못한 거는 못한다 해야 실력이 늡니다. 그리고 정힘들면 뷔페 잡채 드십시오. 아, 좀 짜세요? 아니 좀 안, 그러니까 별로, 그러니까 싱거워, 싱거워. 아 싱거워. 형 저번에도 아. 먹고 그렇게 맛있다더니 화장실 다녔잖아 키우. 그러니까 약간 그, 그러니까 미역국의 그 본연의 그 미역국 맛이 별로야. 그러니까 그냥 막 제육볶음도 그냥 그닥인데. 네가 이상. 나요. 뭘 한숨을 쉬어. 형 그걸 미친 음식에 올려놓자 아무도 몰라. 좋은 아이디어인데. 잡채가 제일 맛있다. 잡채가 진짜 와. 잡채가 오죠. 앞으로 처음 하는 요리만 할게요, 회장님. 이게 자아가 들어가니까 안 되네. 야, 왜 이렇게 이게 뭐 그냥, 자아가 있어. 처음 한 것만 먹어야겠다. 잡채 성공. 계란말이 성공일걸요? 네, 계란말이는 못하면 요리 접어야 돼. 형 내일 배탈 나면 경둥이 조지면 되는 거지? 힌트 확인. 아니, 아니야 괜찮아. 잡채 아, 그거 사오 아니야 배탈 안 난다니까. 아 뭔 소리야, 잡채 내가 한 거야. 거짓말하지 마. 경둥아 오늘 왠지 뷔페 깔렸을 것 같다고. 생쇼 말랬지 키우키우. 아 생쇼 아니야. 또 회장님을 위해서 건강 밥상. 그러니까 노 MSG 밥상. 아 또 회장님은 회장님 어디 보십니까? 야, 맛있는 거 많네. 뭐 갈비찜도 있고. 응, 갈비찜 퍼왔어요. 스테이크 있네. 에? 스테이크가 있다고요? 어. 그거는 조금 먹어볼까요? 형 혹시 모르니까 약은 준비해두자. 그럼 없어요. 돼지 갈비찜도 있고. 아 뷔페는 엠스치카 잔뜩이다? 아니 그런 거 아니고. 뭐 맞네. 네. 고기 반찬을 근데 또 먹어줘야. 갈비찜은 먹어야지. 갈비찜 먹어. 순이형 뒤에서 행복 쇼핑 중. 효과음이 다르십니다, 회장님. 잡채는 이었는데. 잡채 맛있어. 내가 한 10번 정도 잡채 맛있어만 반복한 거. 형 제육 먹을 때 라미네이트 조심해. 뭐 그 정도 아니야. 갈비찜 맛있어요? 아, 그 갈비 이거 뜨게야 뜨게.
그지? 맛있어. 그럼 뷔페는 자기 돈으로 사 먹는데 맛있어야지 길길. 예리에스. 근데 맛있긴 하네. 왜 집밥이 최고는 뭐면은. 겸둥아 잡채 그거 천사채 염색한 거냐? 회장님 잡채 드시려고 했는데. 아 맛있다니까 잡채. 진짜 맛있어. 겸둥아 살 뺐다 하고 흡입한 거야? 살을 빼내긴 했네. 키우 키우 키우. 흡입이 아니라 키우. 오늘 했어. 오늘 한번 해봤어. 병원 갈 일이 있는 김에 겸사. 잡채는 맛있고요. 약간 제육볶음은 좀 싱거워. 본연의 그 맛이 아니고 미역국도 좀 싱거워. 아 이거 뭐가 이렇게 많아. 약간 회장님 저 들어오고 뭐가 많아 하니까 저 때문에 들어온 거 같잖아요. 아니 뭐 끌고 왔냐? 아니 뭐 저 때문에 온 거 같잖아요. 하루살이를 뭐 끌고 왔어. 계란말이는요? 계란말이가 진짜 대박 맛있을걸요 회장님? 이유가 있어요. 맞죠? 왜냐? 회장님에 있는 냉장고 계란. 아, 계란을 깜빡하고 못 시켜서 회장님 집 때문에. 아 이게 그러니까 왜 안 맛있냐면 조금 덜 맛있냐면 이게 좀 식었고 전자레인지에 데폈고 싱거워 확실히. 싱거? 근데 옛날에 내가 식단 관리할 때면은 이게 맛있었을 거야 하고. 근데 회장님 이제 다시 또 요즘 입맛이 됐기 때문에. 아니, 야, 조미료를 왜 안 써요? No MSG 정도? 아예 안 넣었어? 아예 안 넣은 것 치곤 진짜 맛있는 거야. 그죠? 어. No MSG예요, 저는. 오로지 연두. 연두는 MSG 아니야? 와, 생일에 미역국 먹는 게 진짜. 왜 생일에 미역국을 먹지, 근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궁금하네. 원래 어머니들이 드시. 아 이게 아 어머니들이 아, 몸에 맑은 네. 피를 맑게 하는 맞아요. 거지 미역이. 그래서 드시는 건데. 맞네 이유가 왜? 연두가 MSG야. 조용해 알아. 좀 덜한 MSG야. 그 아니야 요리엔 센스라 그랬어 광고에선. 조용해. MSG다 안 쓴다는데 왜 배탈이 나니 뭘 넣는 거야? 난 아니야. 넘어가. 맛있냐? 네. 나는 왜 맛있는 거야 또 이걸 먹고 있는 거야? 아 생일 맞잖아, 그지? 회장님도 생일다.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선택지가 어? 넓잖아요, 회장님은. 짱부럽다. 그래? 응. 아니 나 진짜 너무 부러운데? 아니 맘남고 냅두고 나 이걸 왜 먹고 있는 거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회장님은 지금 정성을 드시고 계십니다. 멘트! 아, 정성. 정성. 하여튼 이게 한 30인분인데 애들 먹게 해야 돼. 맞아요. 이거 너 이렇게 부모님이나 이게 오빠는 해줘봤냐? 네! 오빠는 안 해줘봤죠. 형 왜 맨밥만 먹어? 저희 근데 부모님은 해준 적 있어요. 요리 같이 자주 해요. 내려가면 같이 먹고. 회장님은요? 정성스러운 암살 지렸다. 뭐 나 엄마 음식 먹지. 회장님이 해주신 적은 없으세요? 엄마한테? 응. 있을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없네. 어 진짜요? 어. 딱히 요리를 해줘야 겠다 이런 생각은 없는데. 근데 몇이나 될까? 라면? 아니 부모님한테 요리를 해주는 사람들 몇이나 될까 진짜? 남자들이. 아 근데 남자들은 진짜 드물긴 하겠어. 저희 오빠가 해주는 것도 한 번도 못 본 것 같긴 해요. 진짜 별로 없지. 본인 최고야. NS 비행기지님 별풍선 143개 감사합니다. 아 비행기가 남순아 미리 생일 축하해. 그래 고맙다 고마워 행기야. 오랜만에 보네 닉네임.
아, 봐봐. 용돈이 최고긴. 남순아, 네 나이쯤 되면 부모님한테 음식을 해드리지 말고 며느리가 해드리게 해드려야지. 아, 맞네. 와. 와. 약간 저런 생각은 그러니까요. 나이가 40이 넘어야지 나올 수 있는 발상이야, 발상. 와, 나 그냥 진짜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다. 맛있죠? 야, 왜 절레절레하지, 회장님? 아, 좋아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거기까지만 말하세요. 아, 나 완전 알았어. 완전 알아들었어. 오케이, 오케이, 거기까지. 여러분 다들 아셨죠? 잘 들으셨죠? 솔직히 이 정도면은 괜찮은 여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방송 보는 시청자분들은. 근데 제 기준에선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볼 때랑 저도 얘 괜찮은 여자라고 생각하는데 난 좀 더 괜찮은 여자를 위해 사는 것 같아 이제. 얘 뭘 야려. 더 괜찮은 여자가 있을 수 있잖아. 없을 수 있잖아요. 이런 여자는 없으면 이제 후회를 하는 거지. 아~ 없으면 후회를 해. 아~ 뭔지 알죠? 근데 맞아. 뭘 본 거지? 뭔가 차인 기분이네. 그런 발상을 하는 게 짜증이 나는 거 알았지? 어? 그치. 그러려고 35년 열심히 산 거 아니지? 아니야, 너니까. 그러니까 이랑 똑같이 말해. 막상 이게 뭘 보냐면은 나도 이제 좀 이제 안정화가 좀 되고 이러면은 내가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지? 견둥아, 지금은 아직은 내가 그런 거야? 마인드가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아. 난다. 사람이 역시 안정화가 돼야 돼. 안정감이 있어야 돼.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데 그러다 평생 못할 수도 있어. 그때도 제 생각 하시면 안 돼요. 그때 되면 이제 너도 나이를 먹고 있지 않을까? 어? 네 나이는 멈춰있고 너는 멈춰있고 내가 나이를 먹었으면 이제 너 생각이 날 수도 있는데 이제 너도 이제 먹잖아 같이. 아, 맞네. 생각을 안 하지. 아, 맞다 맞다. 나도 먹는구나. 견둥이도 3년 뒤에 수평 맞추러 오는 거야? 너 지금 몇 살이지? 25살이요. 아, 진짜 어리긴 하다. 10살 차이면은 어리긴 하네. 근데 10살 차이면 그렇게 많이 난다고 생각 안 해. 아, 띠동 한 2살 이렇게 되면서 띠동갑부터 진짜 엄청 나는 것 같아. 뭐 10살은? 근데 나 20살 때 너가 10살이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생각도 하기 싫어. 그래도 경뚱하던 아니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나이는 숫자는 뭐? 나이는 전혀 no problem. 근데 10살은 그렇다 쳐. 15살이면은 내가 20살 때 5살이잖아. 그거는 좀 상상이 안 돼. 그건 좀 이제 좀 와 너무 어리다. 이건 있어. 15살이면 이제 뭔가 그렇게만 하니까 진짜 차이 많이 나 보이네요. 10살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말 조심하자고요? 왜요? 아니 그게 왜 내가 뭘 말 조심해? 나 설렐까봐? 아 그냥 그런 거 아닐까요? 10살 차이는 괜찮아 해서 나 설렐까봐? 형님 20살에 10살도 철키요. 아닙니다. 대신 나는 내가 그런 뭔가 이제 쌓아둔 능력이 있잖아. 능력 능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뭐 가진 게 없을 수 있지만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 이제 막 이제 내가 쌓아놓은 업적 있잖아. 그러면 이제 10살 정도는 이제 그것까지는 내가 뭐 어떻게 좋은 여자 신부감을 만날 여자친구 만날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이상은 좀 빡셀 수도 있다. 이게 봤을 때 이제 눈, 코, 입, 이목 부위는 비슷해. 근데 이제 피부 처짐, 탄력 이걸로 이제 화면에서 같이 딱 잡았을 때 이게 너무 차이 나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이거야. 어, 진짜요? 어, 그러니까 탄력이 좀 달라.
나도 닌 나도 스물다섯 때 탄력이 달라 내 얼굴하고 지금. 그럼 이제 보기 좀 흉한 거야 이제 사람들도. 검둥이랑 저랑 이게 막 안에 많이 차이 날 거야 이게 사람들은 딱 봤어 이게 늘 보던 그거니까. 근데 다른 외부에서 봤을 때 하나가 안 나. 아니야 너무 나. 하나가 안 나. 아 너무 나. 별로 안 나 별로 안 나. 그쵸 여러분? 하나가 안 나. 차이가 보이지도 않아. 네가 나 맛이 갔다는 거야. 그럼 네가 맛이 간 거야. 그건 좀 그렇긴 하네. 이게 조금씩 다르다니까. 어, 눈, 코, 입은 똑같은데 왜 좀 이게 막 세월이 뭐 이런.. 아 진짜 그거 달라. 어느 순간 내 20대, 30대 얼굴을 잃는 순간이 진짜 온다니까. 진짜요? 그러면 이제 슬.. 그러면 이제 슬플 것 같아. 아 그게 사라지면? 내가 지금 딱 내 나이가 마지손, 마지노선이라는 것 같던데? 아닌가? 관리를 잘해도 이게 한계치가 있나 봐. 어 그래요? 뭐 별로 차이 안 나는구만. 옆에 있어도 되겠다. 늘린 걸 받아들여야 돼. 내가 회장님 일부러 제 말 못 들은 척 하는 거 아니죠? 뭐라 했는데? 뭐라 했는데? 아, 아무 말 안 했어요. 정말. 정연상으로 저런 소리 하니까 존나 패고 싶네. 형 피부과 돈 때려 박으면 40까진 창창할 수 있어. 그래 그 만 오 남았다는 거야. 이거 남았다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회장님 밖에 나가서 다 알아준. 형님 운동이 답입니다. 운동? 그래서 장난하니까 나 이제 요즘에 넷플릭스에 그거 나 보다 말하는데 그 뭐지 전도현 씨 나오는 거 보다 말하는데 전도현 씨가 50이 넘었어. 진짜 전혀 몰랐어. 길복순? 응. 아, 아 그게 길복순이구나. 와 진짜 모르겠다 근데 길복순. 그 킬러 킬러 드라마 말씀하시는 거잖아 맞죠? 어. 아 진짜 모르겠다. 그런 게 있다니까요 진짜. 근데 솔직히 회장님도 밖에 나가서 물어보면 30대로 절대 안 볼 걸? 봐. 이제 봐요? 30대 초반. 아 30대 초반. 인정. 내 애드다다 결혼하지 말자 딸 키우는데 돈 존나 많이 들어간다. 아 진짜 현실이네. 멘트가 형도 경둥이랑 동갑 같아. 내가 만약 흡연을 안 했으면은 그래도 한 두세 살은 더 날았을 것 같아. 금연할 생각은요? 모르게 못하겠어. 근데 진짜 담배 피고 안 피고의 그 1년 1년 차이가 크지 않아요? 아 맞아 술을 근데 안 마시니까. 아니 술이 진짜 담배보다 안 좋대. 에? 진짜요? 어. 술이 진짜 그 나중에 잘 먹는다 이걸로 막 술 배틀하고 싸우긴 하는데 나중 되면은 형님 불편해서 그러다 쓰러진대. 제일 큰 것만 먹어주시면 안 됩니까? 갑자기 쓰러진대 진짜 술 알코올은. 술이 진짜 심하대. 그러니까 술 잘 먹는 사람들이 술을 너무 많이 먹으면 나중에 담배보다 더 안 좋게 확 온대. 얼굴에서요? 어, 아니 전부 다. 맞아, 둘 다 안 좋아. 둘 다 하면 안 돼. 아니 모든 건데 안 좋긴 해. 나는 근데 왜 안 할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회장님은 약간 옆에서 챙겨주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아, 왜 절 쳐다보세요? 어? 왜 절 쳐다보세요? 왜 그렇게 답이 나오는지 모르겠네. 아유 챙겨. 근데 남자는 챙김을 진짜? 받아야 돼. 남자란 동물은 챙김을 받아야 되는 동물이야. 그 뭐지? 나이를 처먹어도 어린애 같다잖아. 진짜.
이게 바로 겸스라이팅입니다. 이렇게 쉐네를 시키는 거지. 계속해서 어? 옆에 너? 나 어쩔 수 없어. 모르겠어 나도. 뭔 새끼인데 무슨 말을 하는데 왜 자꾸 너 네 식대로 받아들여. 나는 딴 얘기하고 있거든. 이 새끼는 혼자서 내 얘기가 네 얘기 같대? 원래 상상은 자유래잖아요 회장님. 이런 애들 스토커가 되는 거야. 이런 애들 스토커 된다니까요. 여수 가고 싶어 안달난 사람 같네. 키키키키키요. 야, 연애를 한번 해봐. 가볍게 만났다 가볍게 헤어져봐 그냥. 견두마 그게 통했으면 상처도 받고 뭐 있겠냐. 뭔가 이게 사람으로서 아휴, 내가 뭐 그런 말을 해줬다. 아 사람으로서 경험은 원래 해보는 거야. 근데 진짜 그건데 어떻게 가늠할 수가 없지. 막 운에 맡길 수밖에 없어. 근데 약간 이건 그거다. 회장님도 뭔가 와닿진 않는다 이런 말을 했을 때. 그쵸 여러분? 얘가 상처를 준다고 해도 얘가 상처를 받는 날이 올 거야. 그 상처 너한테 받고 싶은가 본데. 회장님 그럼 돌려받은 적이 있으신가 보네요. 약간 경험담. 또 찐따대전 2탄이다. 사람은 이제 다 이제 돌려받거나 주거나 다 이렇게 공평해. 돌려받았구나. 그럼 회장님은 이제 줄 차례 남았죠? 응? 응? 뭔 소리야. 솔로가 솔직히 얘보단 나으니까 조언하는 거지. 아 그쵸. 회장님이 낫죠. 진짜. 솔직히 아, 똑같아요. 진짜 방송하면서 제대로 된 연애 한 번을 못 해봤네. 아. 10년이면은 진짜 나도 이제 못한 사람이 된 거야. 이제 너 급이 된 거지. 나도 나름. 네. 진짜야. 너 급이 됐어 이제는. 아니, 나도. 회장님이 더 위세요. 이제 회장님은 아니. 마법사. 이제 막 불. 그 전 거는 나도 다 잊어야 돼. 10년 정도면은 진짜 딱 커튼데 10년이면은 다 그 전 걸 리셋해 때려야 돼. 그쵸. 10년 전 거는. 그럼 남법사 불 파야 파. 정말 가벼이 뭐 스쳐 지나간 사람들은 뭐 있어도 얘 나도 제대로 된 연애를 못했어. 내띠 오빠 대마 없어 대마 없어. 11시 22분? 야 고마운 거 고마운 거고 견두아 따고 딱 쳐먹어라. 어? 밥 먹었어요. 그래. 덤블도검 대마법사. 근데 겸둥이를 따로 먹는 건 겸둥이가 이제 비서도 하고 이제 좀 다른 이제 총무 이제 총무니까. 얘 만들어주기만 했지. 아니 진짜 아까 30분까지만 먹어. 앉아. 아, 밥 먹었어요. 괜찮습니다, 회장님. 뭐 하나 또 뭐 디저트 먹어. 얘 맨날 만들어주기만 했지. 시간 많으니까 22시간인데 먹어. 아이 그 갖고 나가면 안 돼요, 회장님? 갖고 나간다고? 야 이거 식혜 한 잔만. 아니 먹어. 식혜를 하나 떠와. 떠오래. 일로와 떠오라고. 겸동아 마이크나 물어봐라. 무슨 마이크? 아 나 뭐 오디오 믹서 뭐 물어보던데? 아 오인패요? 오인패? 네. 아 근데 저 근데 5인패는 구했는데 그 마이크를 샀는데 5인패도 있는데 선이 없어요. 내가 뭐 전자 산 거야? 씨발 뭐 어디까지 해줘야 돼? 야 선이 없으면 네가 사. 아니 그래도 말하고 있었는데. 야 나한테 남는 거 있어요 물어보면 나한테 남는 게 있어 없어? 있지? 그럼 나한테 왜 물어봐? 그거 달라는 거야? 아니 여쭤보고 있으면 사이라고. 아 선? 아이고, 선? 아 우리 일단 달라 그래 얘들아. 어 진짜요? 응. 오 예. 아니 무슨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카톡으로 왔잖아. 아 그건 오인배였잖아요. 오인배는 했어 샀어. 남순 산가. 내가 제품을 알려줄게. 제품 같은 거 좋은 거를 뭐 이제 쓸 수 있게끔 알려줄게 내가. 근데 내가 진짜 뭐 여기 순위 그룹이 진짜 뭐 마켓 회사가 아예 처음부터 다 알려주는 곳이 아니라서 처음에는 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 애들한테.
아니야. 근데 진짜 학교가 아니라서 이건 알려주는 곳이 아니라 니들이 맞습니다. 알아서 해야 돼. 내가 알려줄 내가 비방으로 한번 내가 애들 교육을 한번 하려고 그랬어. 근데 내가 그것도 오지랖인 거야. 그냥 못하면 못하는 대로 이제 그거는 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왜 하려고 하고 있지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아 그래서 여기는 안 되는 아니 개인 니들이 바로. 역량을 키우고 해. 맞습니다. 근데 예전에 딱 진짜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는 우와 괴물이 되었어요 회장님. 진짜로 아니야? 아닌가? 더 괴물이 돼 그럼. 네! 조금 더 내고 싶습니다. 괴물이 되겠어요. 저 진짜 괴물을 처먹은 거 같아. 아, 벌컴, 벌컴만 많이 해가지고. 진짜 아니 근데 여러분들 진짜 인정하시죠? 자꾸 이러면 싫지만은 한 대 피고 오겠습니다. 한 대 빨리 피고 오겠습니다. 어? 이 정도면 내 탓인가? 진짜 괴물이네 김경뚱. 사실은 내가 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보내보았어. 흠? 어떤데? 아 잠깐만 아 좀 많이 먹었.. 아, 잠깐만 좀 많이 먹었거든? 미안해. 아 맞네 밥 먹고 나서구나? 아 그건 인정. 남쪽 괴물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그런 단어라도 있는 거 오히려 좋아. 아씨 아, 겸뚱 아니라고. 겸끼리 또 고개 꺾네. 아니야 고개 안 꺾을 거야. 약간 좀 근데 이게 습관이에요 이렇게 보이는 게. 겸둥이도 화나면 덩치커지. 나는 우리. 화가 나면 울지 않아. 벌컵을 해. 열심히 죽어 있는 거거든. 화나게 하지 마라. 겸둥이 어디 가서 맞고 다니지? 나는 근데 진짜 이건 말할 수 있어. 어디 가서 맞고 다니진 않아. 삑만 뜯고 다닐 뿐. 아 삑만 뜯겨 다닐 뿐. 말을 잘못했네. 겸둥아 삼두 루틴 좀 알려줘라. 나 삼두 없어. 쓸걸? 없어. 있네. 아니 뜯기고 다녀 뜯기고. 뜯기고 다녀 뜯기고. 잘못 말했어. 잘못 말했어. 전혀 아니. 전혀 아니. 뭐를? 아, 가짜예요. 네, 아니. 고봉 아니라 그 삥 뜯기고 다녔다를 말해야 되는데 삥을 뜯고 다녔다라고 말해 버려 가지고. 아, 너? 네. 내가 달라고 하면 퍽이나 주겠다. 너냐 내 5천원 가져간. 야 10만원으로 줄게. 지금 5천원만 줘봐. 헐 저 많이 날라다요. 야, 저 진짜 아니에요 회장님. 아 네 몸에서 저... 그러니까 네 몸에서 벌레가 나오진 않겠지. 그러니까요. 그래. 아니 제 앞에서 두 번이나 말씀하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 진짜 아니 뭐 네 목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날라다닌다니까. 네, 저 때문이 아니고. 회장님 가보겠습니다. 어. 개구장 바로 왔죠. 그래. 잠깐만 12시 11시 반이니까 애들을 애들이 또 와있거든요. 와있으니까 그냥 좀 밥을 먹이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애들 기다리긴 하는데